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셨죠? 네. 정말 그 찬란했던 역사예요. 백진문화제의 오늘 그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 이곳에 그 허식이 연락을 했어요. 백진문화제의 역할을 하고 한다고 했어요. 머리 염색도 하고 그냥 온 몸을 다 치자 그랬습니다. 여러분 좀 거리가 있으니 잘 안 보이죠? 네. 겁나게 멋있게 생겼어요 지금. 참 행복한 밤이네요. 요즘에 성대관 신곡이 나오는데 무지하게 또 올라오고 있었죠.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두 번째로 불러드릴까. 제목은 딱 좋아.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컬러 얘기가 좀 너덜하고 있어요.
아시겠어요? 네. 아시오, 함수. 다시 한번 그 빛을 바라고 있는 순간입니다. 네, 바로 1년 전에요. 대한민국에서 12번째로요.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등재됐었죠. 정말 반갑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우리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관심을 갖고요. 더 중요한 건 소중한 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. 그렇죠?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낼까요?
오늘 가요베스트를 하기 위해서 딱 들어오는데 뭔가 그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?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. 딱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왕실이 들어오는 느낌? 아닌가요? 이게 말을 표현이 안 됩니다. 네네. 중요한 거는 뭔가 좋은 기운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지 축하는 입에서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이번에 소개될 가수는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입니다. 그럼요. 잘생...